아니야? 대체 왜 그래?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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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가자. 점심시간.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곧 봐주실 거야. 네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응? 어? 나 원래대로 돌아왔네? 우와! 누나, 누나! 나 이제 말할 수 있어! 주연이? 어? 왜? 너 주연이 그 고양이야? 응. 아 참, 여기선 이런 게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지. 뭐? 동물이 사람으로 변하는 거 말이야. 누나 집에 있는 동물들은 모두 사람이나 동물로 변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그게 그렇게 못 믿어온 일이야? 우리한테는 그게 보통인데. 집에 있는 동물들이 전부 다 너처럼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응. 아, 근데 지금까지는 동물로 지냈어야 했어. 그게 게임의 규칙이거든. 게임? 응. 게임.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너희 지구 사람은 맞니?
그건 계약 위반이라 알려줄 수 없어. 한국말은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랑의 힘이지롱. 미안. 사실 그건 아니고 마법의 힘이라고 하면 믿을래? 아니, 못 믿겠어. 누나. 누나. 뭘 그렇게 멍하니 생각해? 집에 가자. 응? 따뜻하고 먹을 거 많은 우리 집으로 출발! 부렁부렁! 누나, 누나! 아, 근데 그 누나라는 호칭 말이야. 왜? 싫어? 난 좋은데. 아, 그게... 저 사람 뭐야? 코스프레? 외국인? 우와, 진짜 귀 같아. 여기 사람들은 다 동물기가 없는 것 같네. 응. 에이, 뭐야. 귀가 있는 게 훨씬 귀여운데. 누나, 왜 한 잔을 쉬어? 응? 왜 한 잔을 쉬어? 왜 한숨을 쉬냐고? 아, 응. 왜 휴 하고 그래? 역시 조금 충격을 받았나 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걱정하고 있어. 걱정은 보따리 내셔. 누나는 내가 지켜줄게. 걱정은 붙들어 매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 응. 너 말이 좀 서툴구나. 근데 가끔은 귀엽게 보이려고 일부러 틀리게 말하기도 해. 오늘은 왜 하루 종일 야옹거리면서 온 거야? 오늘 계속 몸이 이상한 거야. 확실히 마법이 약해지긴 했나 봐. 마법? 누나, 내가 아픈 줄 알고 걱정해 준 거야? 응. 우와, 근데 어디가 아픈 줄 알았어? 어? 누나.
나가? 응! 어디 가는데? 불장난하러. 불장난? 응, 운명의 불장난.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그 모자에 달린 고양이 귀. 귀엽지, 귀엽지, 귀엽지. 아, 귀엽긴 한데. 그럼 나 다녀올게. 운명의 불장난. 지수야, 넌 지연이가 어디 가는지 알아? 불장난이라잖아. 난 걱정되는데. 보나마나 밥동냥일걸? 그게 무슨 말이야? 밥 달라고 구걸하는 거 말이야. 뒤따라 가볼래? 아, 싫어! 내가 왜 미행 같은 거래? 재밌잖아. 재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미행은 좀... 여기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건 거의 처음일 테니까 거절당하고 발로 차이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몰라. 발로 차이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좀... 그렇지! 여기선 그런 게 흔치 않은 일이니까 잡혀갈 수도 있어. 무서운 경찰 아저씨한테 말이야. 가자. 허허, 드디어 미행할 마음이 생기셨군. 미행이 아니야. 가서 말릴 거야. 뭐, 그러던지. 여서 여전하네. 그래서 어찌됐노? 그래서 아침에는 신문 돌리고 저녁에는 잠시 그렇고 그런 알바를. 얼굴 이래 고운데 거참 안 됐다. 그려, 누나하고 있다며 밥은 챙겨주고 그랴? 누나는 아빠 찾으러 간다고 6개월 전에 먼 곳으로 간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동생은 아파가 병원에 누워있고 누나는 도망가고. 그럼 청년 혼자 사는 기가? 저도 집세 낼 형편이 안 돼서 집안일 해주면서 얹혀 살고 있어요. 아휴, 그려. 그 집에서 밥은 잘 주는가? 귤만 먹게 해줘요. 그래서 머리색도 귤색으로 변했어요. 아이고, 젊을 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귤 갖고 쓰겄나? 자네,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하고 가라. 어제 불고기를 좀 했다. 아니요, 준소검이 빨래한다고 바쁘다며.
우리 집에서 먹고 가. 우리 집에는 소고기 있어. 소고기. 우와, 소고기요? 저 소고기 못 먹은 지 엄청 오래됐는데. 이 아줌마들이 우리 집에 소고기 있다 와 이러노. 우리 집에서 먹고 가라. 그리고 이야기도 좀 더 해주고. 고맙습니다. 근데 저보다는 병원에 있는 동생을 사주면 되잖여. 집에 락앤락 많으니까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나? 근데 그 모자는 먹어? 아이고, 기가 달린네. 아, 이거 쓰고 있으면 동생이 웃어주거든요. 웃지 않게 된 지 오래돼서 버릇처럼 계속 쓰게 되네요. 지수야, 그냥 돌아가자. 더는 못 보겠어. 저 녀석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하긴 저쪽 세계에서도 자주 했던 일인데 여기라고 못하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저 녀석 옛날부터 저렇게 살아왔어. 뭐 고양이들은 저런 식으로 구걸하면서 사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실망했어? 고양이는 조심해야 돼. 겉과 속이 다르거든. 너도 그래? 나는 강아지과라서 괜찮아. 그건 또 뭐야? 의리 파라는 거지. 뭐야, 또 생선이야? 완전 고양이만 편애하는구만. 그런 거 아니야. 토끼 반찬도 제대로 했는걸? 어디? 이 마요네즈 범벅인 사과 샐러드? 여기 인간들은 왜 샐러드에 마요네즈를 쳐넣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 김치라는 건 왜 먹는 거야? 맵고 짜고 시기만 하고. 그리고 이거 썩은 거잖아. 썩은 게 아니라 발효야. 그리고 김치가 얼마나 몸에 좋은 음식인데 암도 예방해준다고. 안 먹어. 난 매운 거 싫단 말이야. 매운 거 대체 왜 먹는 거야? 토끼야, 너무 그러지 마. 누나가 힘들게 요리했는데. 너는 밥상에서 귤을 까먹냐? 미친 거 아니야? 밥하고 귤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단 말이야. 김치에 싸 먹어도 맛있고 누나가 만든 건 다 맛있어. 듣는 것만으로도 역겨워. 야, 소리 지르지 마. 근데 밥주인, 아무리 그래도 식탁에서 귤 까먹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응? 난 상관없는데. 벌써 밥그릇 옆에 귤 껍데기 쌓인 것 좀 봐라. 누나,
나 김치도 잘 먹어. 봐봐. 아, 흘렸다. 괜찮아, 내가 해줄게. 고마워, 누나. 저 미친 고양이, 김치 위에 귤을 올리고 있어. 같이 먹으면 맛있으니까. 지연이는 뭐든 잘 먹네. 저런 걸 칭찬해주냐?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됐어? 토끼, 너 그만 좀 소리 질러. 목 안 아파? 나도 뭐든 잘 먹거든. 아, 안 돼.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집으면 다 먹어주겠어. 우와, 지수형 조심해. 오. 아, 미안. 일부러 흘리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집으라고 했어? 야, 진정해.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지연이는 흘려도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나한테는 왜 화내냐?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이 샐러드 어떻게 할 거야? 지수 형이 잘못한 거 맞잖아. 누나한테 혼나도 싸. 야, 이 녀석도 흘렸었잖아. 왜 이 녀석만 편해? 넌 아예 반찬 하나를 버리게 만들었잖아. 응, 누나 말이 맞아. 음식은 소중히 생각해야지. 너 이 자식, 얄밉게. 누나, 지수 형이 괴롭힐라 그래. 밥주인, 너 요즘 이놈만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편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 반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무해. 똑같이 흘린 건데 나한테만 뭐라 그러고. 가뜩이나 토끼들 먹을 반찬도 없는데 샐러드마저 고양이가 못 먹게 만들어줬네.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난다. 밥주인, 너무해. 너인 토끼니까 귤껍데기 먹지 않아? 너 미쳤냐? 그런 걸 토끼가 왜 먹어? 토끼가 쓰레기 먹는 동물인 줄 알아? 누나, 제가 나 또 괴롭힐라 그래. 난 아까워서 그런 건데. 귤은 칼로리가 풍부해서 몸에 좋단 말이야. 켈로그가 아니라 카로틴이다, 이 멍청한 고양아. 틀릴 수도 있지. 그게 그거네 뭐. 헤디, 쟤 시끄러워. 고양이니까 그런 거예요. 야, 고양이가 뭐 어때서? 자자, 조용조용! 누나가 조용히 하래잖아!
너 요새 밥주인 옆에 너무 들러붙어 있는 거 아니야? 내 맘이다 뭐. 지수형은 누나한테 애교도 못 부리면서. 나도 애교 부릴 수 있어. 나도 고양이야. 왜 이래? 고양이는 젊을수록 귀여운 법이라고. 난 아직 털갈이도 안 한 뽀송뽀송한 아기란 말이야. 그 털갈이 혹시 머리카락을 말하는 거야? 뻥치는 거야. 뽀송뽀송 좋아하네. 속은 시꺼먼 게. 형처럼 겉에까지 시커먼 것보다 나. 에디, 고양이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재수 없는 고양이들아. 책을 못 읽겠잖아. 이게 다 밥주인이 저 녀석 응석을 다 받아줘서 그래. 바보끼리 노는데 알 게 뭐야. 내가 그런가? 그렇지. 지금도 봐. 밥주인 뒤에 딱 붙어가지고. 너 왜 이 녀석만 특별 대우야? 자꾸 그러면 나 삐친다. 다 큰 고양이가 귀여운 척한대요. 아우 무셔라. 누나 내가 훨씬 귀여우니까 지수형은 쿨한 이미지로 놔두자. 그럼 넌 귀엽고 난 쿨하다는 거냐? 내가 귀여운 거랑 쿨한 거랑 다 할래. 하나만 해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귤들은 다 어디서 난 거죠? 난 어디서 나는 줄 알지. 바보 주인이 가져오는 거 아니야? 어제 홈쇼핑에서 주문하는 거 봤어. 밥 주인, 너 또 이 녀석만 챙기지? 내 간식은? 에디, 사과. 토끼들은 생각도 안 하고 고양이만 챙기네. 완전 차별이잖아 이거. 누나 괴롭히지 마. 다 같이 귤 먹으면 되잖아. 그런 거 누가 먹냐? 사과. 사과는 제가 사올게요. 고양이가 고기를 먹어야지 웬 귤이야. 지수형은 그때 먹는 거 봤다 뭐. 배고파서 토끼 잡아먹으려다가 참고 먹은 거지. 저 고양이가 미쳤나? 에디, 무서워. 산책 갈까요? 서점에나 가야겠네. 왜 토끼들을 겁주고 그래 형은. 진짜 잡아먹지도 않을 거면서. 어쩌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나온 거야. 질투나는 건 알겠는데 누나는 아무 죄 없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 치. 저기. 아무튼 밥주인, 간식 채워놔. 귤은 그만 좀 사고. 누나, 나 때문에 그러는 거면 무리하지 마. 응?